꼭 합격해서 합격생으로서 다시 한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운전직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와우에듀 도로교통법규 담당하고 있는 이영아입니다. 자, 저번 6월 달에 시험 대비를 해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습 위주로 했었는데, 그 이후 이제 오늘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개월 만이죠. 그동안 다들 건강하시고 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상반기 시험, 그리고 이제 뭐 필기 시험,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들이 이제 있고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험은 여러 가지 뭐 무난하게 전반적으로 나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긴 한데 몇몇 지자체에서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고 전문적이고 선도되지 못하는 거야.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변별력 없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뭐 청와대 홈페이지가 저기까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도 가고 언론 보도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굴곡이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특정 지자체나 이런 데 빼고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던 것 같고 뭐 기본적인 문제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해 보시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10월달, 11월달 이것도 아마 이제 운전직도 조만간은 문제를 공개하는 쪽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그럼 이제 문제를 낼 때 내는 분들, 그러니까 출제를 운영하는 입장 그리고 시험을 출제를 직접 하시는 출제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뭐 늘 하는 이야기들이죠. 학원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그래서 누구든 그러니까 충실히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위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 때 경남 지방 이제 하반기는 아마 이제 교육청 말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험들을 아마 주로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작년에 하반기 때 경남 시험을 치러 갔죠. 경남 시험도 상당히 돌발적인 문제,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악명이 높은 시험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에 시험 치러 갔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또 그걸 제가 복원을 해가지고 해설 강의를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도 제가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문제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강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문제를 직접 보고라고 하는 뭐 이 현상이 썩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도 제가 그 시험을 치고 와서 문제 복원해가지고 해설 강의하면서 또 문제에 대한 평가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에 제가 했던 그 자료들은 우리 네이버 카페에 운수대통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보시면 자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올라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됐고요. 아, 저요 경남으로 했습니다. 경남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험장에 가면 혹시 또 보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도로교통법규만 시험 치고 올 겁니다. 자동차 구조원리나 나머지 과목들, 사회나 과목들은 그냥 백지로 내고 올 거니까 너무 또 위기의식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의 핵심 주제는 경남교육청 최종 합격생이죠. 최종 합격생과 인터뷰를 하는 것을 주 방송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합터뷰라고 하죠. 사실 제가 처음 들어서 우리 스태프분께서 이게 조어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합격자들 상대로 인터뷰 합터뷰라고 하는데 합격생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제가 내용을 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보다 합격생들이죠. 합격생들에게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뷰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채팅창 계속 보면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 채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벤트 상품들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든지 아니면 GS 주유권. 또 우리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게 GS 주유권을 특별히 준비한 것 같네요. 그리고 2020년 제가 도로교통부 320제 이게 또 요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호평을 듣고 뭐 자화자찬 같아 보입니다만 그래서 그 320제 교재 10권을 추첨을 했고 뭐 열심히 채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지정을 해서 10권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럼 10월달 11월달 또 하반기에 우리 지자체 시험들이 있죠.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뭐 좋은 결과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품은 이건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 형태로 나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올해 상반기 1월달 한겨울에 진행되었던 와우 택시 기억나십니까? 와우 에듀에서 운전직 합격 패스 모델이라고 하는 와우 고시에서 그때 이제 수험생으로 인터뷰를 했던 그 수험생분이 이번에 당당히 경남 교육청 시험에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합격자 인터뷰에 오늘 이제 초청되셨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으로 만났던 그 진병조 합격생분을 오늘 이제 모셔가지고 합격생으로서 여러 가지 뭐 공부에 필요한 내용들이라든지 뭐 마음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생 진병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조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올 초에 와우 택시 촬영하면서 맞다. 그거 깃발 들고 깃발려고 했던 거구나, 그죠? 네. 아, 예. 자, 안녕하세요. 병조 씨 축하합니다. 뭐 올해만 초만에서도 합격생이 아니라 수험생이었는데 이제 합격생으로 걸작으로 금이 환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격생 을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운전직 마스터님을 비롯한 스태프분들께서 이거 축하 파티를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케이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야 이런 이벤트는 잘 없었는데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축하 파티를 해보고 그리고 뭐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스터님 요거 케이크 준비되셨나요? 예. 자.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와우 택시 진병조 씨 합격 축하합니다. 우. 고맙습니다. 예. 오 이거. 근데 왜 하나만 찍었어요? 아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한다. 어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 합격 요거 뭐 케이크는 안 자릅니까? 커팅식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먹어가면서 합시다. 그냥 내놓고 하지 말고. 다양하네요. 생일 때도 안 해요. 케이크 커팅식은. 그래도 여기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뭐 뒀다가 제사 지낼 것도 아니고 딱 보고 먹어가면서 합시다. 한번 커팅을 해보세요. 어이 맛있겠다. 일단 뭐 먹어가면서 하고요. 우리 마스터님 요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거 진행하는 부분에서 예, 예 그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완전히 축하를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여기서 그 커피 기프티콘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구나 지금. 자 아무나 고르면 돼요. 네네. 많이 올려. 올려주실수록 눈에 자주 띄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없습니다. 뭐 채팅창에 아까 앞쪽에 그 이철중님이라고 그 썼던 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한 명 찍죠 그러면 저기 네. 영어로 동글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까? 그 동글. 축하한다고 해 두셨던 분. 아, 저 이철중님 조금 반응 왔어요 바로. 아, 한
동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돼서 D O N G G E G L 동글 맞는 것 같아요. 동글 맞지. 네. 예, 두 분 스타벅스 당첨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시 당첨되신 분들 어디 뭐 올려야 됩니까? 마스터님. 아, 자른다고 지금 정신없으시구나. 빨리 안아 주시고 이거 합격 당첨되신 분들은 우리 그 와우곳이 1대1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와우에도인가요? 거기 1대1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합터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궁금하셨으면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는 분들 찾아가지고 질문이 채택되시는 분들에게는 도로교통법규 우리 320제 교재 10분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성함만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경남교육청 운전지가 합격하게 된 진병조이고요. 운수대통에서 이제 그랜버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와우택시 출연자이자 올해 최종적으로 합격한 33살 진병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공부한 기간이라든지 하루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인 공부 시간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이제 앞에 한 6, 7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경력을 쌓고 이제 1년 반 정도를 더 했거든요. 경력은 어느 정도 준비했죠? 경력은 1년 정도. 어디 있죠? 네. 버스 대형 버스. 네. 공부 시간 하루 공부 시간 어느 정도 됐죠? 대충 한 이게 좀 들쭉날쭉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니까 9시간에서 9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네, 꾸준히 그냥. 그렇군요. 이게 매일 이제도 다르긴 한데 이게 하루 평균을 내보니까 그 정도 같아요. 그렇구나. 네. 뭐 과목별로 특별히 뭐 나만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게 있을까요? 어떤 공부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요령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꾸준히 반복한 거 말고는 크게 뭐 방법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도 뭐 합격생으로서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자기만의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도로교통법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법규는 이게 따로 정리노트를 안 만들고요. 정리노트 만들고. 네, 책 자체 앞에 있는 그 트리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 앞에 그 내용을 주로 참고를 했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달라고 하네요. 네. 대면은 올리고 이게. 처음이라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법규를 잡고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시험 치기 한 넉 달 전부터 이제 매일 조금씩 봤던 거죠. 조금씩 보고. 네. 그렇게 여러 번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익숙해졌죠. 돌발 퀴즈. 돌발 퀴즈요. 도로교통법규에서 생각나는 두 문자 세 가지만 빨리. 생각나는 두 문자 세 가지만. 소구혈. 경군수교경. 이거는 공전에 히트를 쳤던 두 문자고. 네. 또. 전전전 도미노. 그렇지. 이제 툭 튀어나오는 네. 거나 그죠? 유도되는 혈이 운동. 그렇죠. 그게 이제 긴급 장소 불리잖아요. 그렇죠. 네. 긴급 장소 불리는 거. 속도. 속도도 벌써 시험 친지 두 달. 원래 시험 치면 다 까먹습니다. 머릿속에 지우개 되는 거죠. 자구삼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공식처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그렇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뭐 늘 힘들 때도 있고 한데 뭐 멘탈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 관리법이라든지 뭐 특별한 노하우들이 있습니까? 멘탈 관리법은 이제 힘들면 그냥 아예 공부를 쉬어버렸어요 그냥. 아프거나 예, 그냥 아예 안 해버렸어요. 보통 힘들 때도 열심히 한다 이게 보통 네. 합격기에 나오는 전형적인데 아예 그냥 쉰다.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오전에 보통 지금은 이제 오후에 수업이 많은데 오전에 수업이 있을 때는 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와. 근데 문제 풀고 그 이후에 풀 때는 안 되면 그냥 쉬어버리고 쉬고 그렇게 하고 공부를 했고 굳이 억지로 버틸려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쉴 때는 푹 쉬고 네, 그 대신에 이제
공부한 양은 무조건 계획을 했고 시간은 안 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고 건강관리법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조건 쉬었는데 이제 꾸준히 스트레칭을 좀 많이 했거든요. 허리도 안 좋다 보니까 침도 좀 자주 맞아 다니고 스트레칭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 하루 일과를 그렇게 이렇게 계획하면서 보냈죠. 그랬구나. 지금 지금 조홍래님께서 도교나 자구는 기출이 있어서 도움이 됐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일반 행정 기출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이건 사회 이현재 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푼 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풀어보신 대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유형을 예측을 한 건 아니거든요. 아. 저도 뭐 수험생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올까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험을 그냥 어렵게 준비를 했어요. 어렵게 네, 어렵게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수능을 봤거든요. 수능 사회를 수능 사회 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냥 운전직이라고 이제 난이도가 높고 낮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시험을 이제 고등학교 수능 준비하듯이 네, 그럼 좀 어렵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제일 비슷한 유형이 수능 스타일. 그건 아니고 수능보다는 좀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쉽기는 한데 문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수능 스타일이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 운전직 같은 경우는 경력직 위주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은 사실이에요. 체감이 좀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행정 준비하듯이. 그럼 네. 저기 지금 조홍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행정 기출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냐면은. 네. 일단은 고 포맷으로 준비해야 그렇죠. 좋겠다. 고 베이스로 가되 이제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할 거면 조금 수능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발을 들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서 뭡니까? 합격을 하시고 나서 면접 시험 합격, 그러니까 필기 시험 합격을 하시고 나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는데 뭐 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공부했던 데가 요 합성동의 학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면접 특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강을 해가지고 면접도 공부를 하고 이제 그것만으로도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면접 관련된 영상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범위를 잡을 줄 모르니까. 그렇구나. 제일 이제 기출 자주 나올 법한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 이제 조금 넓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기 얍얍님께서 일하면서 공부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주경야도? 아, 제가 저거 시도를 했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일이 사실 시내버스 일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진짜. 뒤에 사람은 막 수십 명씩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중간중간에 짬을 내면서 보려고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안 돼. 엄두가 나더라고요. 시도는 했는데 못했어요. 보통 이제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이 합격을 하신 합격계 보면 진짜 그 네, 운전하면서도 사실 근데 운전하면서 듣는 건 안전운전에는 상당히 위해가 되는 그렇죠. 사이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괜히 걱정이 되잖아요. 제 스스로도 이제 피로도 많이 쌓이고 하니까 그걸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을 그냥 그만둬버리고 아예 공부만 전념을 했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는 가능하시면은 뭐 일하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기왕 할 거면은 제대로 할 거면은 그렇구나. 예, 아예 일 정리를 해버리고 하나만 이제 몰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렵게 나오는 문제도 대비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구나.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거죠. 주루님 합격을 하셨는데 어디 합격하셨습니까? 어느 지역 합격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주루님 어디에 합격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기술적으로 약간 지금 에러가 나는 모양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들으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측면인데 그 부분 좀 여러분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구나. 예, 그럼 일단 또 준비된 과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아, 이번에 경남교육청 아 지금 진병조님하고 같이 이제 동기시겠네요. 공부를 아 이제 연수 들어가시면 연수 아직 시작 안 했죠?
예, 네, 이번에 연수가 저희가 9월하고 11월에 있거든요. 예, 예. 9월 연수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연수를 해요. 아, 온라인 연수. 아, 원래 연수하면은 동기들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시긴 한데. 예, 그게 원래 또 동기들 수 없어서. 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11월 달 초에 같이 이제 집체 교육이라는 뭐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네, 기술직만 따로 기술직 모여 가지고 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연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11월 달에? 네, 11월 초쯤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 주로님 가시면은 우리 진병님하고 같이 인사하시면서 좀 잘 아, 원어분이 지금 연배가 높으신가요? 연배는 일단 연수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하니까 네. 가서 잘 뵙고 좋은 관계 계속 유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뭐 질문이 오니까 법규 출제수가 9개 10개 고정이라고 나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원래 조용래님 질문이 원래 도로교통법규하고 자동차 구조원리가 한 과목으로 돼 있죠. 그래서 20문제인데 보통 관행적으로 10문제씩 나눠서 출제가 되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요. 기본이긴 한데 가끔씩 가다 보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법규보다는 요 기능, 자동차 구조원리 기능에 좀 더 비중을 두셔가지고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뭐 법규 문제죠. 법규 문제는 조금씩 뭐 한두 문제씩 덜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대다수 시험들은 뭐 10문제 우리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규칙은 크게 어긋나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는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UBC2010님 아 이분도 합격하셨네요. 오늘 합격생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보니까 들어오시네요. 이거는 우리 지금 강의 그러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분뿐만 아니라 그 채팅 하시는 분들께도 질문을 주고받고 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네요. 자. 일단 또 중간중간에 좀 올라오시면 제가 이거 질문 확인해 보시고 지금 계속 좀 전에 그거 도로교통법규 아까 조홍래님인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통 기본 베이스는 이제 사회가 20문제 법규랑 구조원리가 10문제씩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게 나오려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지방직을 쳤을 때도 구조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구조가. 네, 구조가 12문제가 13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저도 작년에 갔더니 법규가 8문제 나왔더라고요. 네, 20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런 나온 적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시험을 조금 어렵게 만들거나 할 거면 사회에서 어렵게 만들거나 구조를 조금 더 늘리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면 점수 공포를 보니까. 그렇죠. 법규는 점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만점에 가깝게 나오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UBD님 유튜브 이래라. 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술적인 잘못이 아니라 유튜브 쪽에서 있는 거라고 그 일침을 가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운전 관련 경력이 있어서 운전직 준비하신 건가요? 예, UBD님 네. 보죠. 운전 관련 경력이 있어서 운전직을 준비하신 건가요? 경력을 일부러 쌓으셨죠? 그렇죠. 이제 교육청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고 이제 그 앞에도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차량 관련된 일도 했었고 이제 와우택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했었거든요. 아, 운전병으로 네. 맞다. 그러니까 차량 관련된 일을 쭉 해오니까 이제 조금은 거부감이 조금 덜한 거죠. 이제 어려운 부분은 조금은 덜했는데 그래도 그냥 실물로 볼 때나 이 글로 볼 때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에러상 있었는데 굳이 교육청 운전직을 보고 뭔가를 자꾸 운전직을 무시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 하다 보니 그래도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면접 받았던 질문들 뭐 분위기 어땠습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답답하다. 말 그대로 이제 면접인지 이게 회사 면접이랑은 다르게 일단 면접 이제 교육청 연수원에서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 보니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일체크 다 하잖아요. 가면 휴대폰을 빼요 일단. 휴대폰 다 빼려요. 휴대폰 아 면접장에서도 네. 휴대폰을 아예 입구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느 문 앞에서부터는 문제 유출된다고. 아 면접 내용에 문제가 네, 유출된다. 휴대폰을 그냥 전부 다 꺼버리고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안 되고. 완전 뭐 필기 시험 칠 때하고 거의. 네,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것도 다 반납을 해버리고 그러고 안에서 이제 자꾸 제가 준비했던 자료 보면서 연습을 했죠. 어, 그랬구나. 그리고 질문 관련해서도 그냥 어떤 내용들을 주로 많이 물어보던가요? 이게 이제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공직관 관련한 질문이랑 그다음에 이제 일할 때 만약에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아, 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규정에 관련돼서 뭔가 질문을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질문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고 면접관이 총 세 분이었어요. 세 분이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세 명. 어. 세 명 앉고 저 혼자 안에 가서 대상자는 한 명 앉아 있고. 네, 혼자 있고 이제 가서 각 면접관 분들마다 두 분씩 질문했거든요. 두 분씩 질문했거든요. 질문하고 앞에 보면 타이머 이만한 게 있어요. 엄청 큰 거. 타이머가? 네, 그걸 딱 눌려요. 그럼 카운트 시작되고. 아, 그 시간 안에? 네. 5분 안에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막상 할 때는 이제 묘의 면접 준비를 하고 와서 그런지. 김구글님 말씀하시는데 뭐 혹시 면접 떨 마음이 떨려가지고 뭐 정심한 같은 거 안 드셨습니까? 저 생각했거든요. 아, 생각을 했다. 어. 이게 포풀복이래요. 정심한이 이게 먹었는데도 전혀 약효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오히려 약효가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사람이 노곤노곤해지는 경우 있다니까. 그냥 안 먹었어요. 그냥 안 먹고 맨정신으로. 네, 맨정신으로 갔는데 이제 연습을 했죠. 연습? 말하는 연습. 말 안 꼬이게 이제 또박또박 하는 거. 아무래도 이게 마스크가 껴 있으니까. 아, 마스크 끼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 전달이 안 되잖아요. 거리도 여기서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까지 보다 더 멀리 가 있어요. 한 5, 6m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 네,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랬구나. 와우, 저기 영상 보신 분이 계시네요. 왜 봤을까요, 제가? 지금 우리 진병조 병조 씨가 지금 와우 택시 영상이 자기 흑역사라면서 안 봤으면 좋겠다면서 화면이 자기가 카이사 같은 수험생이니까 좀 꼬질꼬질한 것도 좀 있고 그죠? 제가 제 얼굴을 모니터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수험생 시절에 조금 이렇게 위축된 측면도 있고. 네, 그렇죠? 좀 그냥 깔끔한 모습도 아니고 그냥. 수험생다운 그냥 패션에 수험생다운 패션에 완전 바보 같은 모습이라서 그래도 아, 그때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기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추억이 될 겁니다. 추억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가면 이제 알아보면 요즘 유튜버들이 워낙 유행해서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실제로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만난 분들이 있는데 영상 보신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보고 왜 봤냐고 했죠. 그 영상 왜 봤냐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그걸 보신 분 있구나. 참 신기하기도 하고. 닉네임이 너무 길어서 핵심적인 거 말고 짧게 하신 분. 이번 교육청 시험 난이도가 어땠어요? 이렇게 되네요 보니까. 뭐 전반적인 난이도를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특정 과목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카트라인이 얼마였죠 이번에? 올해 합격 선이 85.5점. 경남의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총점으로 따지면 171점이죠. 그러니까 경남의 경우. 네, 경남 교육청. 경남 교육청은 네. 그러면 85점이면 과목당 세 개보다 더 맞아야죠. 맞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0.5점 누가 가산점이 있으니까. 85점에서 0.5점 가산점 올라가서 85.5점이 됐거든요. UBC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어려웠다. 합격하신 분 맞죠 아까? 2010. 네, 맞는 그렇죠? 아까 좀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교육청 사회를 그 운전직을 쳐보니까 그냥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준비했던 만큼 나왔냐 안 나왔냐 이 차인 것 같아요. 난이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제 시간이 남았거든요. 아, 시간이 네, 남았다. 다 풀고 답안지를 세 번 정도 확인을 했는데도 7분이 남았어요. 좀 빨리 풀긴 풀었는데. 그랬구나. 근데 어떤 분도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난이도는 잘 모르겠어요. 느낌들은 또 다 지금 네. 보니까 합격하셨던 분들도 난이도가 어려웠다, 좀 편했다 하시는 분들 있고 쭈루님 같은 경우는 합격하셨는데 작년보다 1.5배가 어려웠는데 커트라인은 더 올라갔다. 그만큼 우리 지금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카트라인들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네요, 그죠? 웬만큼 준비해서는 이게 안 될 거예요. 아마 너무 시험 점수가 해가 갈수록 점수가 점점 올라가지고 저도 점수가 85점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아마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합격생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문제가 아무래도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다들 이제 만만하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카트라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는 그러니까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탈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아 진짜 막 아, 같이 공감해요. 저 진짜 안타까워요. 네. 제가 필기를 작년에 한번 떨어졌었는데 한문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한문 차이로 떨어졌을 때도 공부하기 정말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예 그냥 점수가 되면 네, 진짜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그 합성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봤는데 그 다음날 발표날 그 다음날부터 그냥 쉬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신도 못 차리고 진짜 그 다음날부터 바로 공부를 했거든요. UBD님께서 합격자님 하루 데일리 루틴이 궁금합니다.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하고 뭐 루틴이 있습니까? 네, 항상 있는 게 이제 항상 지키는 게 항상 있었어요. 아침에 무조건 7시까지는 학원에 오자라는 게 무조건 목표였어요. 일단 학원에 가자. 네, 일단 학원에 일단은 집이랑 공부하는 공간은 거리를 무조건 둬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도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있으면 자생각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불편하고 놀아도 학원 가서 놀자. 차라리 그게 낫죠. 아, 그러니까 네. 뭐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가서 이제 7시까지 가서 공부를 시작. 학원을 갔고 7시 30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대신에 아침에는 공부가 보통 잘 된다고 하는데 저도 좀 잘 된 편이었거든요. 아침에. 네. 그래서 보통 40분에서 길면 1시간 반까지도 안 쉬고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점심은 1시간 정도 이제 시간 두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난 뒤부터 좀 잠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쉬는 빈도수만 조금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자주 쉬고 네. 길게는 쉬지 않게 짧게 그렇죠. 근데 한 4시까지인가 그때가 제일 잠이 오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이제 졸음이 조금 간 이후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또 한 시간이나 간격으로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자 그럼 이제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준비됐는데요. 최종 합격했을 때 들었던 기분 뭐 생각 이런 건 어땠습니까? 막상 합격하니까 별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필기 합격했을 때가 제일 좋고 그렇죠. 네. 원래 합격의 기본은 필기 합격 네, 일단 제일 큰 관문을 넘었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고등학교 때는 진짜 제가 완전 반에서 바닥에 놀다시피 할 정도로 아마 계신 분도 있고 뭐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완전 바닥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공부에 대한 뭔가 베이스라든지 방법 이런 게 전혀 몰랐어요. 바닥에 놀았다는 거 뭐? 그러니까 43명 중에 40등을 한 정도면 야, 거의 뭐 서로 하위 쟁탈전이잖아요. 거의 인생 경기다 그러니까 그죠? 완전 바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던 사람이 공부를 그래도 제가 꾸준히 한 이유는 목표가 있으니까 한 거거든요. 사실.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온지 모르겠는데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공무원 합격이라는 걸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이제 곧 현실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자꾸 도전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조홍래님, UBD님이 질문하신 게 계속 이제 사회가 사실은 상당히 또 학생들 수험생들 준비하시는데 힘드신데 특히 뭐 시간을 어떻게 배분했는가, 그 다음에 사회 경제 특히 뭐 정치 법과 정치는 뭐 대부분 주로 많이 준비를 하는데 사회 경제는 이게 괴력과 같은 파트죠. 네, 이번에 준비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사회가 운전지 합격에 제일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경제도 저도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다들 어려워하는데 연재쌤은 뭐라고 하시던가 어떻게 준비하고 하시던가요?
무작정 외워서는 답이 안 풀린대요. 답이 안 나온대요. 경제학은 네, 무작정 외워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신앙 상황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처음에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우니까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여유를 가지라 했잖아요. 너무 안 풀린다고 짜증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예전에 경제 환율이랑 탄력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공부할 때 제가 그것만 3위를 봤거든요. 탄력성 힘들죠. 네, 그것만 3위를 봤어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몇 문제 나왔냐는 이번에 대략 한 7문제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문제를 묻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를 답을 했고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게 맨 마지막에 19번 20번 문제가 사회가 그게 이제 경제 규모 물어보는 거랑 실업률 취업률 관련해 물어보는 게 답이 이번에 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걸 맞추면은 합격하고 그걸 못 풀면 틀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풀어 보니까. 그러니까 혈만 킬러 문제. 네. 핵심적인 킬러 문제들. 그 부분을 다행히도 저는 수능이랑 이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나와서 저는 풀었고 다행히도. 이제 그걸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고. 저기 우리 마스터님 보니까 지금 우리 수험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이 이렇게 그 질문하고 싶은 게 많으신데 우리 이현재 쌤 어떻게 나중에 시간 한번 되시면은 시간 한번 그러니까 꼭 우리가 운전직의 법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뭐 또 국사나 국어나 뭐 이런 과목들도 있으니까 특히 학생들이 이제 사회를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건데 사회 이게 이제 바로 반응을 얻죠. 바로 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법규나 자동 구조원리도 사실 우리 유현성 쌤 오시고 아마 방송을 하게 되면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실 것 같은데 사회 선생님이나 이현재 쌤 아마 유현성 쌤한테 한번 이현성 쌤은 좀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제대로 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꼭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생방송 하는 거 또 우리가 보통 와우에드 하면 법규 도로교통법규가 가장 뭐 메인인 것처럼 하는데 막상 우리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게 많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뭐야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 부분 말씀드려볼까요? 자구 공부법. 자구 공부법 저거. 저도 저 부분 진짜 사이즈 어렵거든요. 예. 사이즈 없는 질문이 내보니까 자구 공부법은 진짜 철저히 기본서이죠. 기본서이죠. 네, 진짜 확실히 무조건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림이랑 제가 자구를 책을 진짜 회독을 5번 정도 했는데 봐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림. 그걸 무조건 정리는 했거든요. 이공계통입니까? 그건 아니고. 이공계인데 말이 이공계지 그냥 시험하고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시험이니까. 네, 그냥 사실 제가 고등학교 성적으로는 원래 공고를 갔어야 되는데 인문계는 그냥 첫 개교하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럼 말이 이제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고 이공계지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저 부분은 꾸준히 이제 보면서 이제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력계통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과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자주 보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FR 차량이라고 동력계통 전달 순서가 나온 이번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제가 정리했던 거에 나와서 이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갔었는데 저도 그 과목을 제일 어려워했어요. 사회보다도 어려웠어요. 솔직히 구조원리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진짜 그 그림이랑 기본서 철저히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시중에 뭐 문제는 많이 나왔네요. 문제집은 일단 와우에드에서 나와 있는 자동차 구조원리 이현성 교수님 거를 제일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정비기능사 책을 봤어요. 정비기능사 시험. 네, 정비기능사 7년치 거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비랑 뒤에 무슨 산업 안전 관련된 건 다 빼고 네, 앞에 진짜 수험에 나올 만한 진짜 내용으로. 우리 운전직과 관련된 내용이 항상 겹쳐요. 한 40문제 정도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랑 뭐 여러 가지 센서 관련한 거 그런 것들 정비도 빼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보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대비가 되더라고요. 또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감도 좀 생기고 그죠? 네. 그렇구나. 역시 수험의 본질은 결국 무한 반복. 네, 진짜 무한 반복인데. 기본에 충실하고 무한 반복. 근데 사실 그게 말은 쉬운데 또 제일 안 되는 게 또 기본에 충실하는 게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그 학교 수기를 저도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 기본서가 뭐 어떤 분들은 8회도 어떤 분들은 10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시험을 6월 달에 쳤는데 그 칠 때까지 기본서는 자꾸 가져갔어요. 기본서는, 대신 기본서는 처음에 많이 봤다면 뒤로 갈수록 점점 작게 보는 거죠. 참고용으로만. 계속 두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실강도 듣고 제가 스스로 공부도 하고 이제 인터넷 강의로도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회독이 굳이 한 회도 끝나고 한 회도 끝나고 이게 아니고 동시에 3회독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여러 번 보게 되니까 똑같은 거를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노래 오래 남고 빨리 오고 네, 그렇게 기억이 좀 많이 남았죠. 그랬구나. 됐네요. 지금 아 쭈루님도 보니까 기본서 너덜너덜 그렇죠. 역시 합격하신 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아 그쪽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벌써 기본에 충실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다들 말은 쉽게 하고 뭐 저도 사실 말을 쉽게 합니다. 수업을 할 때 그냥 진짜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다 그러면 합격을 한다 뭐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결국 그걸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실천을 하는 거 이게 상당히 힘든 거죠. 힘든 것이고 그래서 합격생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뭐 이야기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수험생인 분들은 뭐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뭐 그리고 아까 우리 병주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하는 게 뭐 꾸준히 한다는 게 무조건 뭐 사당 오락이라고 했고 매일 그냥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하라 20시간 너무 많다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꾸준히 하는 건 그러니까 뭐 5시간 그러니까 6시간이든 7시간이든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 부분 질문을 답해 드리겠는데 닉네임이 멋있네요. 짱깨 뭐 아까 짱깨라고 제가 줄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벌써 너무 웃겨가지고 저게 저런 말들이 실제로 여러 운전지 포털 사이트에서 돌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네. 지역 아닌 타 지역 시험 네, 실제로 쳐서 네. 합격했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보셨다. 보는데 저도 그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도와드렸던 분이 합격을 한 경우도 있고 제가 하면서 합격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니까 출신 지역과는 크게 상관이 없대요. 네, 굳이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뭔가 차별을 두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인데 전라도에 만약에 시험 응시를 했다. 아.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간 분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가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합격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제 합격 점수가 좀 낮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에서 뭔가 내 뭔가 도움을 주고 진짜 의미 있는 공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게 굳이 연고지를 따지면서 뭔가 시험을 응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혹시나 걱정이 있다, 불이익이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저 UBC2010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뭐 합격을 하셔가지고 들어가면 또 뭐 그 지역 허리 말 이제 좀 특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아예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험 치기까지에는 그 어떤 뭐 특정 지역이니까 아예 뭐 면접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네, 그런 건 없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거나 이제 그 같은 동료분들하고 이제 관계는 또 그 관계대로 뭐 잘 네. 겪어 나가야 되는 그 거지만 이제 임용된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그냥 공직 생활이라도 사회생활이니까. 그 사회생활이니까. 네. 기존에 이제 회사 생활을 안 해봤던 분이라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회사 생활도 조금 많이 나는데 조금 해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거나 뭐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가서 그냥 자기 일만 잘 해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제대로 네. 됐는지
만족할 만큼 답변을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조홍래님 저분도 제가 저 부분도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지방직이랑 이제 교육청이랑 학교 컷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경력입니다. 경력. 그렇죠. 경력 쌓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근데 지방직은 경력이 특별 요구가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면허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경력 쌓는 분들이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 경쟁인 셈인 것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예. 반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이 그냥 뭐냐 면허증 기준만 충족하면은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응시하시는 분들이 그죠 많아서 그 경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한번 걸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걸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가트레인 높아진다. 그게 아마 원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평행에서 컷이 높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면허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지방직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예 그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쉬우니까 이게 진짜 완전 저처럼 이런 말씀드리면 미친 척하고 그 올해 마지막이다 이 생각하고 진짜 그래 다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합격점 내가 올릴 테니까 다 죽어봐라 이 생각으로 합격한 그 시험을 공부한 사람들이 지방직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합격점이 평균 90이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지방직은. 지방직은? 네, 확실히 그래요. 작년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응시하셨죠? 네, 한번 이제 좀 감 안 잃으려고 응시를 했는데 평균 98점이 합격을 했거든요. 어, 야. 그거는 한 문제 틀려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래요. 네, 다 맞춰야 돼요. 가산점이 없으면. 가산점 없으면. 그렇다 보니까 경력 쌓는 게 힘들다 뿐이지 이제 고수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 경남에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네, 그게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그렇구나. 전북 교육청도 보면은 저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합격점이 올해 92.5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균 합격점이 높은 이유를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사전에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경력 확인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면접 필기 시험을 보는 거라면 전북 교육청은 반대예요. 반대로 일단 필기부터 다 쳐놓고 그 이후에 경력자를 걸러내는 건데거든요. 그 시험은 치고 경력자 그렇죠. 그래 되면은 이제 면허만 있고 필기 그 실무 경력이 없는 분들도 응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 합격점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합격점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그럼 그런 거 걸러내기 위해서 서류 아까 저 뭡니까? 예, 유비씨 2010님 말씀처럼 일단 먼저 걸러내는 사실 그게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시험만 일단 쳐. 예, 그게 제일 맞는데 경남 교육청도 사실은 예전에 전북 교육청 저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다가. 근데 몇 해 전에 이제 사전에 경력 인증이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필기 시험을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자격증이나 이런 걸 먼저 걸러놓고 그렇죠. 경력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만 시험을 치게 한다. 예, 실제로 전화를 한대요. 회사에. 회사에 전화가 왔대요. 아, 예, 그런 경력이 맞냐 안 맞냐 상근이냐 아니냐 이런 걸 실제로 확인을 한대요. 그렇구나. 예, 확인하고 이제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 뭐 이제 오늘도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채팅창에 열심히 이제 그 채팅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야 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도로교통법규 320제 받을 당첨자분 채팅창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죠? 도로교통법규 320제 당첨자. 근데 합격하신 분들은 받으셔도 어떻게 지방직 대비하시라고 지방직 대비하시라고 조홍래님, 얍얍님, 김구걸님 짱깨 줄여서 했습니다. UBC2010님, UBD님, 아아사이즈업님 뭐 그 분들 요 분들은 도로교통법규 320제 당첨자 요 1대1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그 확인하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배송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시간이 제법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궁금증 여러분들 해소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다음에 또 이렇게 라이브 채팅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이현재 쌤을 한번 모시든지 아니면 이윤성 쌤을 모시든지 해서 그때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무리 인사 그리고 주유권이 걸린
합격생 관련 돌발 퀴즈 요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직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간중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가 있을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절대 급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제 누가 뭘 무슨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 계획에 대해서 뭐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계획표를 제가 지금 못 들어가서 그런데 계획 공부 시간을 짜놓은 게 아니라 공부할 양을 짜놨어요. 그 전날 미리. 그게 사실 공부의 제일 기본이 보통 너무 시간에만 얽매이니까 시간을 다 계획을 할 수 없으니까 공부 양을 정해놓고 좀 빨리 되면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모자라면은 시간을 더해서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해독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괜히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철저히 내 그냥 참고만 하되 내 계획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계획대로. 누가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하면. 꾸준히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시험 성적은 오르다가 살짝 멈추거든요. 정체된 시점. 저도 자꾸 점수가 오르다가 살짝 떨어지다가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적은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좋은 경험 아마 좋은 성적이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자 우리 마스터님이 돌아오신 이유는 이제 돌발 퀴즈, 돌발 퀴즈를 출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이제 주유권 두 개가 걸린 돌발 퀴즈 나갑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건 상품은 우리 GS 뭡니까 이거 뭐였지? 주유권. 주유권. 주유권을 걸고 두 문제가 나갑니다. 두 문제가 나는데 두 문제 다 우리 운전직 마스님께서 출제를 해 주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제일 먼저 답을 입력해 주시는 분께 정답자로 지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채팅창에 올라오는 속도가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따 보니까 항상 요거 하고 나면 우리 또 수험생분들 경쟁 심리가 승부욕을 발동해갖고 이거 왜 내가 먼저 찍었는데 안 올라오냐 이거 부정이 있다 개표 부정이 있다 하면서 또 항상 계속 공정성에 대해서 뭐 많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인데 철저하게 올라오는 순서대로 합니다. 올라오는 순서대로 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좀 출제해 주시죠. 김경수 씨는 땡땡 요청 합격생이다. 땡땡이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정말 누구한테 묻고 챙겨주고 싶은데 못 챙겨주게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아메리카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올라왔는데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쭈루님인가요? 쭈루님이 제일 먼저 간발의 차이로 쭈루님, US, UBC분, 사이즈업님 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쭈루님께 GS 칼텍스인가요? 칼텍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 30, 30 저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무슨 내용이에요 저? 그렇구나. 아무튼 첫 번째 문제는 당첨자 쭈루님 하시고요. 쩌루님은 이제 당첨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편히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이고요. 여러분들 정답을 빨리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좀 출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 김병주 씨가 올해 초 출연했던 영상은 땡땡땡땡이다. 네 글자 뭘까요? 네 글자.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진병조님이 들어오면서 힌트 드릴까요? 힌트 한번 드려보시죠. 힌트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정답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정답이 제일 먼저 올라오신 분이 UBC 2010님. 정답이 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뭐입니까? 그 UBC2010님 이 제일 먼저 올려주셨네요. 당첨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주정아님, 조금 늦으셨네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운전직 수험 기간 동안에 이제 응원해주신 가족 그리고 친지 친구분들에게 자 와우 버스. 어차피 버스예요. 제가 몰 거는. 그럼. 자, 그래서 친구분들에게 영상 편지 우리 아마 그때 와우. 그 택시하면서 와우 택시였나? 아까 나도 예. 와우 택시. 아니 교수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와우 택시하면서 그때 아마 그 힌트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와우 택시. 그죠. 동영상 이거 그 영상 편지를 한번 써봤는데 이제 이제는 합격생으로서 영상 편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지 좀 오글거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이제 제일 원하는 소식을 듣고 싶은 분들이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들하고 이제 다 동생도 있는데 가족들. 예. 기다려서 좀 고맙고 이제 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백수 생활도 접었으니까 이제 뭐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친구들한테도 조금 미안한 부분은 제가 이제 시험을 접고 떨어지고 나서 이제 친구 관계를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진짜 합격 발표 날 다음 날부터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교류를 했는데 점차 줄이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얘기를 안 했거든요. 참석도 안 하고 이제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그래도 좋아졌고 나아졌고 결과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고 얘기도 자주 하고. 뭐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뭐 소주 한잔 하고 싶고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잘 지내고 싶죠. 제가 뭐 강의를 하다 보면 합격생분들이 뭐 늘 뭐 열에 아홉은 보통 이제 가족분들, 뭐 부모님들, 그죠 가족들 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시는데 뭐 지금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수험 준비하는 분들도 저를 봤던 분이 아니에요. 아 수업 시간에 네, 같이 들으셨던 분이구나. 작년에 그 구조원리 들을 때 한 9분인가 10분 정도 있었는데 아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아무튼 열심히 뭐 응원하겠습니다. 편지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쩌르님도 연습 때 봬요. 그런데 당첨되신 분들은 와우에도 1대1 게시판에 당첨 상품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 이걸 올려주시면은 그만 그 남겨주시면 그걸 확인되는 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법 이제 시간이 꽤 됐는데요. 오늘 진행된 순서는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합터뷰 그리고 라이브 방송 여기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합격생분 그리고 예,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아까 제가 꼭 한번 우리 조만간 시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쌍방으로 소통하는 그런 수업 그리고 그런 강의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뭐 스태프분들 중간에 또 방송이 기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뭐 그 뒤로 또 무난하게 진행된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그죠 참고하셔가지고 뭐 다음 또 우리 많은 성원들 좀 부탁드리고 와우에두가 우리 운전직 시험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수험생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그 네이버 카페 있죠. 카페도 많이 참여해서 보시고 거기 아마 제가 답변하는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매번 꾸준히 들어가가지고 꾸준히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더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또 활용을 해주시면 또 우리 학원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거 빨리 답변 달라고 그래서 뭐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 아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에 뭐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오전에 카페에 글이 하나 올랐는데 2021년 이제 하반기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교재로 하시면 되는데 2021년 대비하시는 분들 교재 언제 나옵니까? 그걸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교재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큰 틀이 달라진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개정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된 부분이 꽤 있거든요. 뭐 속도 관련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일부 개정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요구에 관련되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은 법 조문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 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제가 책을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호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또 좀 더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뭐 도표나 정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교재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책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끝나면 10월 중으로 10월 말 정도로 교재가 나올 거고요. 11월 달에 아마 이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교재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하니까 혹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합격생 우리 김병조님 그리고 채팅에 참여해 주신 우리 수험생 합격 또 많은 합격하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신 분에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합격해서 합격생으로서 다시 한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